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3프로 TV의 컴퍼니 백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네. 부담 없이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아, 재밌는 얘기 좋아요. 그냥 가볍게. 네. 그러나 또 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네. 마케팅에 대한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마케팅이 약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게 예. 돈은 네. 벌려고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그럼 이미 세상에 돈은 얘기를... 많이 풀려 있다. 네. 누구들 많은 사람 주머니에 이미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 똑같이 연필 똑같은 연필을 만들면 네.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어떤 의미를 담아주거나 스토리를 뭐 하나를 담아주거나 딱 더해주거나 아하. 하면 기꺼이 돈은 많아. 그러니까, 왜 돈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돈 쓸 명분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불쌍하긴 한데 불쌍한 거 말고는 없다. 불쌍한 거 말고 없다.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우리는 진짜 마케팅을 배워야 결론을 됩니다. 어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그인 뒤에 조현경 대표님 얼마 전에 네. 나오셔서 또 그때도 마케팅 얘기해 주셨죠. 뭐 예. 다시 한번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네. 또 그게 슬프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도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명분. 아니 그러니까 구독할 명분. 구독할 명분. 명분을 줘야 돼.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거라도 줘야 되나? 아니면 이 프로가 너무 계속 강요해. 귀찮아. 너무 듣기 싫어. 구독하자.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마케팅 얘기하니까 광고 하나만 하면 저희 또 뭐, 광고. 또 뭐 팔 거 있어요? 이거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구독 좋아요 이거 3프로 TV 구독만 하고 언더스탠딩 구독을 눌러야 되는데 참. 저희가 네이버에. TV님 월급이 3프로 TV에서 나가. 아 그래서? 우리는 참. 네이버에서 3프로 TV 하이라이트라는 걸 쳐보시면 저희가 3프로 TV에 있는 주요 인터뷰나 저희 백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네이버에 요즘 올리고 있습니다. 3프로 네. TV 하이라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사실 카메라를 보고 나한테 검색하라고 하지 말고 카메라를 보고 그렇죠. 불쌍한 표정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해봐요. 시작. 불쌍한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이게 이번 달까지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확실하시면 돼. 이번 달에 무료니까 이번 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은 자동으로 결제되나요? 네. 아싸.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탈퇴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탈퇴하시는 날짜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오늘부터 쿠폰을 받아야 꼭 무료가 된다니까 그 쿠폰을 받으시면 무료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로그인 대표 조현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불쌍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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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는 제품 얘기 그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죠? 네, 뭐 이 제품 소개해드리면 보통 뭐 네. 홈쇼핑이야? 뭐 제품을 팔려고 나왔어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먹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이제 홈쇼핑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뭐 트렌드 얘기도 하고 뭐 요즘에 뭐가 이슈인지 이슈거리 얘기도 하고 하는데 기술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 경험상 가장 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기 가장 좋은 게 실제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이고 또 아이디어가 가장 잘 적용되고 완성된 그 결정체가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먹는 제품에 대한 이제 퇴근 시간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배고프실 텐데 네. 푸드 관련된 먹는 거 관련된 먹는 거. 예. 한 시간 내내. 네, 제품 얘기입니다. 배고프겠다. 네. 네. 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근데 먹는 걸로 뭐 히트 상품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먹는 맛있게 만드는 거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유부밥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네? 이미 있습니다. 유부밥. 북한의 유부밥이라고. 두부밥, 두부밥. 두부 튀김밥. 두부밥 있습니다. 북한의 튀김 두부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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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1번. 제가 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네. 자, 치킨. 네, 치킨. 네. 이진우 이프로님은 모르고 보이세요? 네? 치킨, 치킨. 네. 저거? 네. 치킨이지. 치킨. 네. 누가 한 입 베어 물었네요. 네. 네, 제가 바로 이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바로 보이실 텐데, 네. 이 제품 이름은 Not Fried Chicke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치킨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네. 치킨이 아니고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다시 한번 네. 다시 앞으로 예 이게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잘 보니까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네요. 아, 이제서야 배워 먹은 부분이 약간 이제서야 그래도 뭐 백설기를 넘어서지는 않네요. 네. 근데 껍질에 뭐가 붙은 건데요, 저게? 이제 콘플레이크로 이제 버무려서 이 안에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콘플레이크를 붙여가지고 갈아서 마치 그 튀김옷처럼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실제 네. 판매를 할 때도 이렇게 치킨 박스에다가 담아서 아니, 저렇게 팔아요? 판매를 합니다. 3개 주세요, 네. 5개 주세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제품 어디에 있겠어요? 판매를 할 때.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런 거를?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있겠죠. 냉동실. 원래 냉동실에 꺼내. 냉동실에서 예. 꺼내서 사람들이 이걸 구입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왜 데우지 않고 냉동실에서 그냥 먹냐. 이제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제품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Not Fried Chicken. Not Fried Chicken. 제품명이에요. 튀기지 않은 치킨이다 이거죠? 네. 치킨이 네. 치킨이 아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다. 치킨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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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아이스크림이다라는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한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요 옆에 보면은 라이프 레프트 트리트라고 네. 하는 네, 회사 이름이 바로 요 로고예요. 라이프 레프트 트리트. 네. 예. 요 회사예요. 스타트업입니다. 네. 스타트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회사들이 아이스크림에서의 어떤 혁신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모양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바 모양이거나 또는 뭐 우리도 우리나라도 아이스크림 가게 가 보면 희한한 것들 굉장히 많죠. 와 캐릭터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채팅창에서는 돼지바랑 비슷하다. 그렇지. 네. 우리도 돼지바 있다. 네. 돼지바를 네. 그렇게 그 아이스크림 바처럼 안 만들고 네. 치킨 모양으로 치킨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박스를 네.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은 네. 치킨처럼 보이겠죠. 자, 이 제품 이것도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야, 진짜 이건 예술 가구로 만든 복숭아 복숭아 샤베트를 와. 만들었구나. 네. 와. 그래서 이 제품도 포장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복숭아 박스에 마치 피치 과일처럼. 피치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은 피치밤 솔벳. 그러니까 네. 샤베트라고 하는 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그 제품이고요. 자, 요것도 저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에이, 진짜 잘 먹는 건 정말. 네, 냉동 도시락. 진짜 너무한다. 냉동 도시락이고 이건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두 가지 다 아이스크림. 아니, 저기 파 모양 저것도 다 아이스크림이라고요? 네. 파 모양 저기 초콜릿입니다. 저건 과자 과자 같은 거 같고 네. 저건 치킨은 우리 뭐 돼지바 덩어리 받고. 네. 사진 한번 보여줘요. 자꾸 사진 좀 없애지 말고. 저 감자 네. 으깬 감자도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거예요? 네, 다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냉동 도시락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와. 도시락인데 냉동 상태로 먹어야 된다. 아이스크림 하는. 모양을 저렇게 만들었군요. 네. 저 오른쪽에 그 토스트 같이 생긴 것도 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맞아요. 빵도 빵도? 네. 빵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중간 상추도 상추는 저건 초콜릿 같이 생겼네. 다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요. 다 아이스크림입니다. 뭐 우리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네.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부분 말고 빵 부분이 있는 뭐 이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빵도아. 빵도아 같은 거. 네. 네, 제품명 네. 말해도 되는군요. 네, 빵도아 같은 게 그런데 이 네. 제품은 모두 싹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아이스크림인데 이 회사가 라이프 레프트 트리츠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이제 신시아 윙이라고 웡이라고 하는 그 요리사가
원래는 이제 생과자 전문으로 만든 요리사였다고 해요. 원래 과자 만들던 사람이었군요. 생과자를 굉장히 실사처럼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셰프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 꽃이면 꽃이랑 과자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재단이 하나 있는데요.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하는 어워드가 있어요. 요리 경진대회 매해 그 요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던 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아이스크림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지. 그리고 또 딱 연상이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있으면 아 이건 아이스크림이다라는 걸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아이스크림을 사는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살 때 굉장히 뭔가 릴렉스를 하고 즐거워질 준비를 하고 이 제품을 사는데 그냥 뭐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맛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더 줄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앞당겨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제품을 조금 꽈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음식인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냉동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었을 때 약간 그 위트나 또 펀한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패키지도 정말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몄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했느냐. 사실 마케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처음엔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고 동네 곳곳을 다녔대요. 다니면서 길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네, 그런데 그 이 제품이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다 샌드위치인 줄 알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과일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일 박스인 줄 알고 과일 사러 나온 사람들이 과일을 사려고 했더니 냉동실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일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과일인데 과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직접 거기서 맛을 보기도 하고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본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스타에 올리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고 좀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제품이 곳곳에 이제 홀푸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시 다이렉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이제 골드밸리라고 하는 그 주문하면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그런 배송 회사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제 집에서도 SNS 주문해서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근데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요.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네 이것도 케이크인데 아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다 아이스크림.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네 정말 디테일하게. 근데 냉동실에 그냥 입으로 쏙 들어가면 끝나는 걸 굳이 저렇게 냉동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다. 다 아이스크림이다. 네, 이렇게 팔려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재미를 같이 먹으라는 얘기네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 알죠? 이렇게 하는 게 약 올리는 거, 약 올리는 아이스크림. 근데 약 올리는 거 자체가 재밌지 사실 맛이야 뭐 그냥 끈적끈적하고 그런데. 와.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근데. 가격 한번 예측해 볼까요? 가격이 얼마일 거?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거. 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PD님. 사진요. 네. 네. 요거. 네.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만 원. 만 원. 여섯 개. 여섯 개 세트에 원? 얼마? 여섯 개? 네. 아, 여섯 개는 만 원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여섯 개. 뭐 저 좀 전에 샤베트? 네. 네. 크기가 한 요만하죠. 호두만하죠. 그렇겠죠. 복숭아 모양이라 크기가 모양. 똑같아요. 여섯 개 15,000원. 15,000원. 나의 한 개 더 비싸면 안 사. 한 3만 원은 할 것 같아. 소비 수준 높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들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도 한 입 이렇게 쏙 집었는데 5,000원이라고요? 한 입에 안 들어가요. 네. 굉장히 커요. 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아까 그 치킨 아이스크림. 치킨 한 팩. 네. 가격이 동일합니다. 저 몇 개 들어 있어요?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들어있어요. 나도 치킨은 아홉 조각 들어있다고 하고요. 아홉 조각 네, 들어있어요. 복숭아는 여섯 개. 저런 게 아홉 조각 들어있으면 저거 한 조각에 이거는 좀 비쌀 것 같아요. 한 조각에 한 2,000원 정도면 아니 2,000원 도 되겠지. 이분들은 타겟 고객이 아니시네요. 얼마예요, 저거? 298, 2만 원. 99달러예요. 12만 원? 99달러. 네. 100불. 네, 100불에 가깝죠.
10만원, 12만원. 그럼 네. 저 치킨 조각 하나에 15,000원, 약 13,000원?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요, 저게? 네, 그렇게 비싸게. 아까부터 편... 볼 때부터 기분 나쁜 이유가 있어요. 야, 진짜 너무한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이것을 사먹으려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비싸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주로 어떤 때 많이 먹냐면, 기념일이나 네. 생일이나 특별한 날, 그런 날. 파티하는 날, 이런 날 미리 이제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하고, 기념일이나 파티 때 이제 온라인으로 추가로 어떤 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음식을 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요. 주문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햄버거 모양도 네. 되고 네. 뭐. 그래서 지금 계속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SNS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너무 비싸다. 근데 너무 비싸죠. 아니 근데 저는 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아이스크림은 내가 사 먹으려고 하면 아이스크림에 기대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맛있게 생기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모양이 있는데 저건 너무 기대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의외성이 의외성이 사실은 부가가치잖아요. 맞아요. 그 의외성이? 네. 그럼요. 야 치킨인 줄 알았지. 그런데 저희 회사 근처에도 그거 한번 웃으려고 저희 회사 근처에도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겨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밥보다 더 비싼 아이스크림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은 정도의 네. 어떤 모양과 가격인데 한번 먹어보고 SNS 한번 찍어 올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는 저희도 아이스크림?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아이스크림이 한 15,000원? 15,000원? 네, 콘 하나가 1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팝콘이 막 붙어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아, 뭐 네. 근데 우리는 저게 12만원이 말이 돼? 라고 하지만 네. 가격에 시비 거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가격이 아니라 네. 누군가는 그 가격에 만들고 누군가는 그 가격에 사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라는 그렇죠. 게. 아, 저런 거에 12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구나가 오늘의 결론인 거지. 그죠? 돈 쓸 명분. 돈 쓸 명분. 그러니까 이 정도 명분이면 12만 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네. 다수든 소수든. 하긴 그거 뭐죠? 우리 그 NFT 요즘 올려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계정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1억 뭐 주고 네, 그림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 온라인에서 나 한번 뿌듯한 그 갖기 위한 그 예. 비용을 그 정도 치르는 거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색다른 재미로 크크크 하면서 행복감 느끼는 그 느낌. 네. 그거에 사람들은 돈을 쓴다. 10만 원 정도는 낸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선물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재밌긴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선물로 보냈을 때 굉장히 받는 사람이 의외의 즐거움을 재밌지.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선물용으로 괜찮겠네요. 네, 10만 원의 즐거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네. 남편 센스 있는데라는 네. 얘기를 어떻게 아내한테 들어보겠어요? 그 뭘 하면 네. 매달 몇 백만 원씩 월급을 갖다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분에게 네. 12만 원으로 그런 감탄을 받을 수 있다면 싼 거 아닙니까? 아이스크림이 나온 김에 한 네.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자 화면으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제품 페이스북 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페이스북 맛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네 이 크로아티아에 있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네. 이제 페이스북 맛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제 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는 이제 칼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 실제로 사실 페이스북을 맛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상상에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를 텐데 컬러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이 페이스북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판매하기 시작하자 크로아티아의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싶어서 막 줄을 서기 야. 시작했다고 해요. 아, 저거를. 이름 하나 잘 달아서 저건. 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뭐 카카오톡 맛 아이스크림. 네이버 맛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겠네. 네,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인기 이
이 서비스가 좀 화제가 되자 네. 한 디자이너는 아예 이렇게 컨셉 디자이너가 크로아티아 출신의 디자이너 아예 이렇게 페이스크림 네 페이스크림이라는 거를 아예 디자인을 했습니다. 야, 물론 이 제품은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출시되지는 않고 컨셉으로 야, 누구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 있으면 이런 거 네. 한번 만들어 볼래?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아. 해서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야. 요즘 저런 게 유행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게 기존 제품을 똑같이 재밌잖아요. 한번 이렇게 뭐 네. 갖다 붙여서 웃을 수 있잖아. 네. 아니 이것도 우리 맥주도 이 네. 진나고 이 진나고 맥주인데 그거잖아. 진라면 포장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해봤는데 왜 무슨 맥주에 라면 포장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열면 라면 국물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 라면 맛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도 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렇지. 저거 진짜 라면 맛이 날까?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진나고가 여기 이 회사 맥주 중에 제일 잘 팔린대.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진라면 국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라면이랑 부장님 생각 안 하고 잡념을 잊게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쓴다. 돈을 쓴다. 백브리핑이 하는 부동산 전망 강의 이런 데 돈 안 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네. 진짜 갈 길이 멉니다. 네, 먹는 거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네 제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라바짜에서 에스프레소 새로운 원액의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를 출시를 하면서 이 맛을 새로운 에스프레소를 소비자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새로 나온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하시면 먹을 수 있는 컵에 담아서 드립니다.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제품은 마케팅용으로 나왔던 먹을 수 있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신제품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네. 하게 되면 이 컵에 담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컵이 전체가 다 쿠키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설탕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쓴맛 그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받자마자 원샷 하면 되고 좀 설탕에 녹여 먹고 싶다 그럼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먹으면 좋은데? 저 설탕이 녹아서 같이 이제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죠. 아하.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보통 이제 그 먹고 나면 초콜릿을 같이 먹거나 뭐 쿠키를 네. 같이 먹거나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컵을 씹어 먹으면 되는 네. 아,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종이컵도 필요 없고 또 씹어 먹고 네 손잡이는 버리고 손잡이도 먹고. 같이 먹겠죠? 왜 우리 네. 아이스크림도 왜 이렇게 콘 이렇게 되잖아 다 먹잖아요. 하기야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한 거네요. 잠깐 바닥에 내려놓기는 쉽지 않겠다. 아 저기 설탕이 안에 코팅이 돼 있어서 뜨거워도 버티는 맞아요.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설탕이 녹으면서 네. 이제 에스프레소를 좀 달게 먹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네. 먹는데 와. 이건 이제 스위스의 사르디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네. 라바짜랑 같이 마케팅용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실제로 지금도 아예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다가 아예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컵이. 아, 저게 요즘, 출시됐어요? 네, 요즘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잖아요. 아, 종이컵 쓰지 말자. 뭐 갖고 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다 먹어치워라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네,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제 이런 제품이에요. 네. 라바짜에서도 이 컵을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아. 이 제품 이름은 커피입니다. 커피. 컵과 커피. 커피와 합성한. 야, 이름 잘 네이밍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네. 커피. 네. 아. 그래서 이제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있는데 커피를 주문하면 이 컵에 담아주기 때문에 준다. 먹고 나서 이것도 씹어 먹으면 돼요. 씹어 먹고 네. 다 컵까지 다 먹는다. 컵까지 다 먹는 거죠. 이 컵의 그 재료는 와플 만드는 그 반죽으로 네.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씹어 먹으면 와플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야 와플 맛. 와플만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상재희님이 녹말 이쑤시개랑 마찬가지 아니냐. 씹어서 드셔야 될 텐데. 다른 분은 콘텐츠 정말 없나 보다. 네 오늘은 별게 없어서 재밌게 하려고. 오늘은 네. 재밌는 맞아요. 거 네. 마케팅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 요리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먹을 수 있는 요리책은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건 진짜 책
같은데요? 네. 책인데요. 책 한 권을 재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책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책도 냉동실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네. 실제 서점에 냉동고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요리책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책을 사면 이 요리책은 반죽으로 되어 있어요. 도우로 되어 있어서. 저게 요리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옆에 쓰여 있는 게 바로 진짜 이거 이 독일어인데요. 진짜 유일한 요리책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네. 코크북가 요리책인 뜻이구나. 코크가 그게 쿡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크북이고 네. 코크북. 아인지게 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진짜 유일한 요리책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장수를 한 장씩 넘기게 되면 그 안에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시피를 어디에다 넣고 진짜 요리책이네요. 요리책이에요. 예. 저 도우에 지금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네. 프린팅이 되어 있잖아요. 프린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눌러서 글자를 새긴 건데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첫 장에는 뭐 치즈를 넣어라. 두 번째 장에는 뭐 토마토 뭐 소스를 발라라. 이런 식으로 실제 레시피가 각 장에 다 채워져 있고 그거를 이제 덮어서 그대로 오븐에 구우면 라자니아가 되는 거죠. 한 판의 라자니아. 아. 네. 아, 저거는 도우만 있는 거고. 네. 도우이자 책입니다. 도우이자 책이고. 안에 네, 도우 안에 이제 그 글자가 쓰여 있어서 그걸 책입니다. 발라 소스를 위에 발라. 한 장 바르고 치즈를 넣어라. 한 장에서 치즈를 넘기면 넣고 레시피가 다 쓰여 있는 거죠. 아, 뭐 넘기 뭘 넣어라. 그럼 뭐 넣고. 그래. 그러니까 넓적한 이 도우를 4개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팔지 말고 네. 그걸 책 모양으로 만들면 가격을 10배 붙여도 그래서 너무 좋아. 네. 비쌀 것 같다. 이 회사는 그 실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라자니아 이제 먹게 되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2만 원, 2만 5천 원. 그 정도 예. 가격 같은 가격으로 이 책을 판매를 했고요. 오빠. 네. 얼마야? 2만 원. 2만 원 정도. 네. 밀가루 4장에. 아까 아이스크림보다 싸네 그래도. 네. 출판사에서 출시를 네. 했던 냉동 요리책이었어요. 출판사에서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요리책을 출판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만든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마케팅용으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네. 출판사면 계속 책만 똑같은 종이책이나 이런 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런 책 저렇게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저런 책을 그냥 오븐에 구우면 저렇게 된다고요? 아, 와. 그래서 아름답다.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책은 사라지겠죠. 네. 야.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양식이다. 진짜 양식 맞다. 먹어 봐라. 실제 이게 이제 이런 게 그 가능한 이유가 네. 해외에는 이렇게 크라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캔에 종이캔에 많이 들어서 슈퍼에 가면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 캔을 따서 실제로 돌돌돌 말아서 오븐에도 굽기만 하면 집에서 아, 요렇게 네, 크라상을 만들 수 있어서 실제 이제 제가 저희 조카랑 이제 같이 구웠던 크라상인데요. 네. 잠깐만. 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도우가 들어 있죠. 크라상의 도우가 이렇게 네. 점선을 뜯어서 화장지 뜯었듯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점선 따라 뜯으면 삼각형이 될 텐데. 네. 그걸 돌돌돌 마르면 저렇게 네. 된다. 네. 아. 그래서 구우면 이제 집에서 가루 갓 구워서 먹을 수 있는 크라상이 야. 되는 거죠. 와. 고객에게 가격, 일을 시키면서 돈을 버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도우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네. 이제 거의 뭐 2유로. 2유로 이하의 가격인 예.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외의 유저들은 네. 그런 도우로 되어 있는 요리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서 실제로도 많이 해먹기도 하니까 예. 서점 가서 요리책을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심심한가 봐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창에 네. 지금 4,000분이 모여 계시죠. 이게 뭐라고 이걸 지금 보고 여러분 이거 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와 진짜 심심한.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럼. 맨날 요리를 해 먹는데 맨날 책을 보고 하는데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뭐. 아까 저 어떤 분이 되게 이제 번뜩였던 게 그 요리책 먹잖아요. 마음의 네. 양식을 생각하셨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진짜 사전을 직접 먹었다. 사전 뜯어서 이렇게 먹었다. 그랬지. 그런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컵이라고 하는 제품도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컵, 우리가 보통 스마트 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리세요? 스마트 컵? 컵이 뭐 스마트해봤자 뭐. 네.
스마트하면 물 양을 체크해 보거나 내가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 스마트폰하고 뭐 연결돼서 뭐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스마트와 어떤 제품이 이름이 붙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인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좀 스마트한 똑똑한 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의 컵이에요.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똑똑해 보이지 않. 컵인 것 같아요. 뭐야? 왜 인쇄를 하다 말고 뭐 잉크도 번지고. 이건 뭐냐면 음료를 주문을 하잖아요. 음료를 주문을 하면 물이 액체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담겨 있지 않고 이 컵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몬에이드를 주문을 했다. 레몬에이드 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컵만 줘요. 컵만 배송이 줘요. 됩니다. 집에. 네. 그래서 물을 담아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죠. 이 컵 안에 지금 바닥에 보면은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원액을 그 컵 밑바닥에다가 인쇄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네. 물을 넣는다고요? 네. 물을 넣으면 인쇄된 잉크가 녹아요? 잉크가 녹으면서 물이 되는 거죠. 음료가 되는 거죠. 음료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화면 한번 보여봐 주시겠어요? 네. 파란색 저건 페이스북이잖아. 보자. 네. 네, 여기다 물을 넣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저 밑바닥에 있는 원액이 녹아서 이렇게 뭐 라즈베리 주스가 된다. 주스,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문을 하면 음료는 안 오고요. 이렇게 컵만 배달돼서 컵만 옵니다. 배달돼요. 네. 그래서 원하는 맛을 주문을 해서 집에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그냥 주스 부어 마시지 별 장난을 왜 이런 걸 왜 이런 걸 해요? 심심하잖아요. 아니 이거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친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왜 줄어요? 저게 그냥 콜라 부어 먹으면 되지. 캔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주문한다. 10개를 산다라고 하면 꽤 무겁잖아요. 무겁고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딘가에 다 탑재를 해서 싣고 또 캔도 써야 되고 그렇지. 또 이게 이제 트럭이 왔다 갔다 운반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뭐 이런 그런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고 적재량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게를 확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컵으로만 배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9만 6천 개 정도의 캔을 싣는 탑차 하나가 이 스마트 컵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120만 개의 스마트 컵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겹쳐서 이제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서 하여튼 친환경, 그다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돈 쓸 명분이네. 야, 이건 친환경이야. 맛은 좀 없을 수 있지만 물은 너희 집 물을 부어라. 단점은 근데 단점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단점이죠. 그렇죠. 네, 음료를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경우에는 음료를 먹을 수는 없는데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또는 곳곳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컵만 이렇게 쌓아놓고 컵만 물 부으면 공주 화장실에도 물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죠. 보통 이런 제품들이 뭐 친환경이나 아이디어 제품들 하면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아이스크림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통 제품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이고 아이디어도 다 좋지만 굳이 이걸 내가 10배 가격에 10배요? 네, 주고 사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물만 있으면 이렇게 타 먹는 다른 제품들이랑 조금 비교해봤을 때는 그냥 인쇄를 해놨다라는 그 차이인데요. 뭐 파우더를 다시 섞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차이인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실제 음료 가격이랑 액상 음료 가격이랑 스마트 컵을 주문해서 먹었을 때 가격이랑은 동일합니다. 가격이 그래도 이제 물값은 안 드니까 파는 회사 입장에서 물값은 안 드는 건데. 네. 그래서 가격이 10개 스마트 컵으로 레몬 음료 기준으로 했을 때 $11.99. 그러니까 약 12불 정도 하니까 10개 14,000원. 네, 하나에 저건 어디서 파는 거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먹는 분야에서도 이런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또는 친환경 관련된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술은 대단치는 않거든요. 옛날에도 왜 주스 그런데, 주스 이렇게 가루 타 먹고 오렌지 주스 이렇게 타먹고 타먹는 거는 뭐 별다른 기술이 아니지만 네. 컵의 원액 자체를 응고시켜서 인쇄를 하는 거는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넣으면 잘 녹고. 네, 네. 그래서 실제 오렌지 주스 가루 졸여서 졸여서 그냥 그걸로 인쇄하면. 아, 난 네. 이상하게 저걸 보고 자꾸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컵을 잘 안 씻으니까 사무실에서. 네. 커피 마시고 이렇게 뭐가 남잖아요. 설거지를 안 하면. 예. 근데 물 먹으면 커피 맛이 살짝 나는 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지.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은 아니지 그건. 아, 재밌네. 신기해서 하나씩만 사봐도 매출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건 뭘까? 그렇죠. 저희도 네.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신기하니까 한 번씩 보시잖아. 컴퍼니 백브리핑. 도대체 뭐냐 쟤들은. 네. 그러다가 이제 중독되신 분들은 한 5천 명 있는 거고 네, 네. 이성적인 분들은 보다 나가시는 거고. 네. 지금 뭐 그 댓글에 보니까 먹는 테이프, 가루, 망고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먹는 테이프 그런 거죠 일종의. 옛날에 먹는 테이프는 저희 그런 불량식품 같은 거였잖아요. 네. 둘둘 말아서 입에 넣으면 자동으로 녹아 네. 녹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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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있습니다. 스마트 컵. 네. 이런 거는 그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없던 신기한 걸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럽시다 이제 우리 세상에 없는 걸 팔아야 될 것 같아. 없는 거요? 그런데 이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네. 사실 이제 뭐 기술과 또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분야에서 출시했던 제품들을 네. 우리 제품, 우리 카테고리나 우리 비즈니스 쪽으로 어떻게 가져와서 네.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분야만 살짝 바꾸거나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소개해 주신 이런 진나거 맥주만 예. 해도 네. 라면에서 지금 맥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분야가 이동됐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이거는 라면인데 라면 브랜드인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딱 깨주면서 뭔가의 즐거움과 그런 소비의 욕구를 이제 그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네.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깨드리잖아 내가. 이 백브리핑에서 네. 거의 뭐 진나고 같이 깨드리잖아요. 네. 예.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진나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새 맥주가 네. 왜 보면 무슨 뭐 예전에 곰표 맥주도 있었고. 네. 네. 무슨 뭐 예전에는 이런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한라산 맥주, 네. 청계천 맥주. 죄송합니다. 무슨 뭐 경복궁 맥주. 동네별로 사실 동네별로 맥주가 다 나왔죠. 지역별로 뭐 있는 거예요. 경복궁하고 맥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근데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도 뭘 물어봤냐면 왜 좋은 이름 이것도 봐요. 다 무슨 서울수 다 그런 이름이잖아요. 뭐 네. 멋진 이름을 지면 되지. 왜 진나고 뭐 이런 걸 집니까 이름을 그랬더니 뭐라고 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남이사 이름을 뭘로 짓건 말고 뭐 맥주입니다 그렇지 뭐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름을 알리기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스 뭐 하이트 이런 거는 광고를 막 하고 마케팅을 하니까 처음 만든 이름도 마케팅을 하고 카스는 저렇게 생긴 맥주지 그래, 구글 뭐 이런 거 그걸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좀 뭐야 이름을 아무리 예쁘게 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복궁 이러면 그 경복궁은 알아 나도 한라산 그럼 한라산은 마케팅 잘 못하니까 못하니까 가장 친숙한 용어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맞아. 이름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눈길이라도 한번 준대. 광고비 많이 못 쓸 광고주는 CM송 만들 때 네. 그래서 이미 있는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약간 촌스럽게. 그래도 귀에 남지. 작곡을 하면 아,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콜라보를 할 때 익숙한 네. 브랜드나 익숙한 이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맥주를 만들었을 때 맥주 맛이 맛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진나거 맥주라고 했지만 예. 처음에 재미로 한두 번을 사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맛을 봤을 때 맥주로서의 이거 굉장히 맛있다라는 느낌을 줘야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네. 맛있어. 그래서 맥주를 맛있대. 굉장히 맛있대. 맥주 회사랑 맛있대. 분명히 콜라보를 했을 거예요. 진나거가 이 맥주를 생산하진 않았을 텐데 네, 콜라보한 것도. 네, 그래서 그래서 콜라보라는 게 통하는 거죠. 아, 네, 맛있는 맥주를 그 만드는 회사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맛은 맥주 맥주를 맛있게 만드는 그 회사의 걸 가져오면서 브랜드는 네. 맥주 안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타사에 있는 브랜드.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저는 제가 약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어색할 것 같아. 구두약도 사실은 네. 구두약인데 네. 구두약으로 여러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젤리도 나오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구두약을 먹는다, 먹는 젤리와 결합을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는 거는 당연히 구두약으로 젤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의외의 그런 즐거움이 있고 젤리를 잘 만드는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즐거움과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소비자들 우리가 펀슈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펀슈머. 네. 예. 재밌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제 컨슈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펀슈머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의 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욕구를 자극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지. 펀슈머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가 많아요. MZ 세대라고.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뭐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MZ 세대들에게 뭐 아까 이제 그런 곰표 아까 곰표 얘기를 하셨는데 예. MZ 세대들은 곰표를 잘 모릅니다. 곰표는 사실 30, 40대 나이 든 세대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오히려 곰표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MZ 세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브랜드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데 알고 봤더니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였다. 그런 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펀한 의미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네. MZ 세대에게 주는 펀한 소재와 기성 세대, 나이 든 세대와의 그 펀한 소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뭘 만들어야 된다. 뭐를 그리고 다른데 없는 거 예상을 깨고 그래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많다 아직도. 아하. 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콜라보 같은 거 좀 해야 되겠네. 콜라보 뭘 해볼까요? 3프로 TV 맥주. 맥주? 네. 어. 백브리핑 맥주. 아까 채팅창에서 네. 2프로 오징어 이런 거 만들어라.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자긴 씹어줄게. 웃기겠다. 네, 어떻게든 이것저것 돈 네. 되는 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디 조영경 대표님과 함께 네. 재미있는 제품들 아이디어 좀 얻으시고 두뇌도 좀 말랑말랑해지시라고 네. 준비했고요. 시간이 15분이 남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끝내죠. 좋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뭐 우리 백브리핑이다. 네. 그럼 여기 모이신 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라도 할 텐데 퇴근길 라이브는 우리 채널 아니니까. 네, 아니에요. 네. 퇴근길 라이브도 많이 봐주세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PD님이 광고를 이것저것 많이 틀 거예요. 뭐 시간이 비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네. 네. 그냥 금요일이니까 쉬세요. 7시 30분에 네. 백브리핑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로그인대 조영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일찍 끝낸다고 PD님이 막 혼내고 가시네. 어떡하니? 근데 광고라도 해야 되겠다. 시간이 남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네. 그런데 저희 그 PD가 네. 적어도 55분까지는 끌지 않으면 네. 이 방이 폭파돼서 다시 모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끌기로 했고요. 별 얘기 아무 얘기 안 할 거니까 가실 분들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요. 3프로 TV 하이라이트.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왜 만들었느냐? 스토리를 입혀야 되잖아. 뭐든지 그냥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스토리를 입혀야 되니까 왜 이걸 만들었느냐. 뭔데요? 설명해봐요. 왜 만들었느냐. 이제 떨리네요. 이런 거 얘기하려니까. 아니 3프로 TV가 개편한 이후에 지금 저희도 백브리핑도 생기고 했지만 라이브 시간이 진짜 너무 많아요. 많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8시간 반을 매일 라이브를 해. 그럼.
매일 8시간 반을 아무리 산프로 TV를 좋아해도 그걸 어떻게 다 봐요? 나도 다 못 봐. 좋다. 그래서 내가 김프령한테 가서 네.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네. 야,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산프로 TV 요즘 못 보는 분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거 백브리핑만 보시는 분,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프로 TV 하이라이트를 만든 이유가 내가 다 못 본다. 그러면 텍스트로 봐서 아 요건 봐야 되겠다. 내가 놓친 거 있으면 그거 보면 되고 내가 예를 들면 백브리핑 봤는데 너무 괜찮았어. 이거 내가 뭔가 저장하고 정리를 해놓고 싶어. 한 사람도 있으면 텍스트를 보면 착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산프로 TV의 친구 깐부 안주 같은 거 그렇죠. 산프로 TV의 깐부 산프로 TV 하이라이트입니다. 댓글에 그 맥주 원샷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까 계속 진나고 말씀하셨는데 진나고 네. 캔맥주 하나 따서 진나고 우리 광고주님이 한잔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근데 술 못 드시잖아요. 피디님이 이거 편리하게도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내용물이 없군요. 근데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희한한 게 이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지 라면 포장으로 돼 있잖아요. 먹으면은 이상하게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이상하게. 그래서 진짜로 제가 밤에 금요일날 네. 밤에 이걸 먹고 컵라면을 밤 11시 끓여 먹었어요. 저 맥주 먹었다고? 저 맥주를 먹고 뭔가 허전해서 그래서 진짜 희한하대요. 네. 드시라는데요. 아 진짜 먹어요? 오. 야 정말 55분까지 끓려니까 별거 다 하는구나.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리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뭐 컵에 드세요. 컵에 제가 드려볼게요. 아니야 드세요. 아, 괜찮아.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아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원샷은 못하겠는데. 네. 맛있습니다. 어메이징 브루잉. 맛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광고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며칠 더 해줍시다. 어차피 없잖아. 아니 있을 거예요. 아, 다음 후속이 있다고요? 우리 거는 아니고 서울숨 맛 좀 봐달라고 하시는 네. 서울숨 맥주? 네. 서울숨 맥주도 이 PD님이 가볍게 한다고 다 먹어버렸어 자기들이.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 먹어보고 싶은데 맥주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 특색 독특한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진라건 맛있어요. 진짜 설명해봐요 무슨 맛인지.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 무슨 우리 카스 이런 맥주보다 맛이 네. 훨씬 진해요. 진짜 그래서 진라고라고 이름 붙였나봐. 진하다고? 맛이 진해요. 아 진짜라고. 그 맥주 맛? 홉향이라고 하나요? 메가향이라고 하나요? 그런 약간 그 고소한 향도 좀 나고. 이프로님은 네. 그 설명하셔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술을 못 드시잖아요. 이거 이프로 형 이거 좀 먹으면 네. 만취 상태로 나와. 그러니까요. 만취 상태. 네. 네. 술을 못 드세요. 아유, 50분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피디님, 피디님 잠깐 나와봐 이거. 피디님 잠깐 나와봐. 아 진짜 맛있네요. 자, 아, 맥주도 먹고 좋네요. 우리 그 3프로 TV가 요즘에 네. 그 시청자들과 점심 식사 이런 거 합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사연 보고 골라서 네. 하는 걸로. 네. 우리는 안승찬 프로하고 저하고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보는 거 어때요? 우리가 무슨 워렌 버핏입니까? 아니 뭐 3만 2천 원이라도 3만 3천 원 부르시는 분은 또 네. 그분이 하고 네. 다만 밥은 저희가 사는 걸로. 아 그렇게요? 해보죠. 어떨까요? 해볼까요? 네 해보죠. 뭐 3프로 TV는 보니까 이런저런 뭐 그 사연 적어오라고 해서 네. 사연도 만드는 것도 힘들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돈으로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뭐 한 7만 원 정도를 상한으로 해서 네. 해볼까요? 네. 좋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프로님 만취 상태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할 때 한번 본 적 있어요. 진짜 웃깁니다. 정말 웃깁니다.
노래도 막 하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피아노 같은 거 하나 갖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아, 피아노 치세요? 기타는 치는 건 네, 봤어요. 피아노도, 내가 네. 미국 특파원만 못 가봤지. 네. 어, 다 정말 다 합니다. 어, 피아노, 하프, 네. 뭐 첼로, 기타. 네. 네. 다 할 줄 알아요? 피아노랑 글로벌 기타는 라이브. 잘 치세요.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저는 6시에 미용실 예약해놨어. 아, 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네. 어, 월요일에 보시고 아니면 7시 반에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네. 예.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